각박한 도시 생활에 지쳐 막연하게 평안한 전원 생활 꿈꾸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경북 청도에서 한 달 살아보고 기농 기촌을 준비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 정보를 넘어 지역 정서를 이해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한 달 살기 체험자들을 만나봤습니다. 신병균 기자입니다. 경북 청도군 강남면 도예공방. 청도에서 한 달 살기 프로그램 참가자들이 직접 흙을 빚으며 도예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목공 체험도 하고, 그다음에 간물 염색 체험도 하고, 떡 만들기 체험도 하고, 오늘은 이제 도자기 체험을 하러 왔었는데, 저는 목공의 체험도 좋고, 도자기 체험도 좋은데, 청도 오게 되면 두 가지를 한번 배워볼까 생각 중입니다. 부산에서 온 손지아 씨는 청도에서 한 달 살면서 영농 실습을 통한 농촌 체험과 선배 귀농 귀촌인과의 만남, 농촌 마을 탐방, 농촌 정서 이해하기 등 다양한 체험을 했습니다. 가장 좋은 점은 주민들과의 관계 형성입니다. 우선은 여기 와서 제일 좋았던 거는 어르신들하고 화합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거부감을 못 느끼게 했어요. 그러니까 도시에 살다가 오니까 텃세가 제일 걱정이거든요. 근데 그 텃세라는 게 그렇게 없다고 느껴져요. 우선 그런 거를 없애줘요. 프로그램에서. 그러니까 어르신들하고 화합도 많이 해주고 자원봉사도 가고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기능제보하고 경로당도 가고 인사드리고 하니까 그런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제일 걱정되는 어딜 가던가 텃세가. 어떻게 보면 이제 미리 살아보면서 네. 관계가 먼저 형성이 좀 되는 거네요. 네, 관계 형성을 먼저 잘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청도군은 청장년 귀농 귀촌 희망자를 대상으로 농촌 지역에서 미리 살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임시 주거지와 연수비 등을 지원하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달 동안 살아보면서 다양한 영농 체험 활동, 문화 관광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귀농의 꿈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또한 귀농 초기에 겪을 수 있는 시행착오를 줄여주고 그리고 성공적인 이제 조기 정착에 퇴직 후 귀농 귀촌을 준비 중인 정원종 씨는 청도 한 달 살기 프로그램을 통해 귀농 귀촌에 대한 확신이 생겼습니다. 행정기관부터 또 귀농 귀촌 종합지원센터까지 전부 일심동체가 돼가지고 이런 귀농을 도와주려는 그런 적극적인 의지가 많이 보였고요. 실질적인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귀농 귀촌을 희망하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보여집니다. 미리 관계를 형성하고 살아보는 귀농 귀촌 프로그램에 예비 귀농 귀촌인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신병균입니다.